자, 시작해 봅시다. 50좀 짧게 하래, 영철아. 자, 전자녀 소리 좀 끄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팬페이저도 아닌데 팬카페도 있었어. You shut up, fucking man. You shut up, fuck you. 개새끼. 시작하겠습니다. 자, 네이트판 논란. 뭐야 이거? 조회수래. 댓글이 좀 많이 달렸네. 전쟁 나면은 반려동물을 버려야 된다는 글이 있다. 맞는 말 아니냐? 그럼 개인 그거는 다 다르지. 아, 우크라이나에서 그 전쟁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아이고 우리 재호가 300개 너무 고맙다. 그래 재호야, 형이 좀 마음 풀리면은 너한테 연락을 할게. 못 데려가서 미안해. 다 버리고 떠난 우크라이나 피란민 행렬. 전쟁 나면은 반려동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못 버리겠다라고 한 사람도 있고 버려야 된다라고 한 사람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전쟁 날 때 그 등에다가 메고 다니면 돼. 등에다가 메고 다니면 돼. 강아지한테 곡을 씌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등에다 메고 다녀. 그럼 되지. I-18 나가라고. 현실 닥치면 냅두고 도망가. 개는 좀 쓸모가 있을 것이다. 고양이는 쓸모가 없을 것이다. 한 일주일 끄면 바로 된장 바를 듯. 너무 매운데 댓글들이. 그래 등에다 메고 다니면 되지. 반려동물들은 전쟁 났을 때는.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칼, 빠따, 종결. 와, 야구 빠따로 때리네. 이 동네는 어떻게 된 동네길래 이렇게 싸움이 많이 나냐? 흑인들 사는 동네가 약간 좀 이런 사태가 많이 일어나는구만. 코트 vs 랄프네 기윽 기윽. 이거 예전에 저기였지, 초등 이거 학교 앞이었나? 거기에서 어떤 그 저 칼 들고 위협해가지고 경찰들 전부 다 경찰봉 들고 이렇게. 야, 근데 이 우리나라는 치안이 너무 약한 것 같아. 이거 뭐 싸버리면 되지 않나? 이렇게 칼 들고 위협해버리면 싸버려야 돼. 매드케이지 칼전 키우 키우. 치안이 너무 좀 저기야. 치안이 약해. 영철아, 너도 뭐라 그래야 되지? 공권력이 좀 약해. 공권력. 치안이 아니라 미안해요. 쏘리. 좀 있으면 이제 빅뱅 이제 복귀하는데 빅뱅. 대훈아, 공권내라. 5년 전에 빅뱅이 예상한 2022년 빅뱅의 모습. 5년 뒤의 모습은 어떨까라고 이제 빅뱅 멤버들끼리 이제 저 했네. 저 인터뷰를 했는데 저 증리 얘는 빼는 거지. 증리 얘 빼고 넷이서 이제 활동하는 거죠. 근황이 보니까 태양은 저 결혼 생활해갖고 민효린 씨랑 잘 살고 있고 GD도 이제 좀 복귀할 준비하고 있고 최근에 TS 샴푸 CF 찍었고 탑은 좀 조용히 지내고 있는 것 같고 탑도 SNS에서 좀 그런 글 썼었죠. 저 앞으로 복귀 안 할 거라고 하면서 연예계 생활 그만하고 싶다 그랬었는데 결국 다시 하는 것 같아요. 번복을 했었고 저 대성 대성 같은 경우는 저 유튜브 활동하다가 부캐로 유튜브 활동하다가 나중에 걸렸다고 하더라고. 뭐 드럼 치고 뭐하고 하던데. 증리는 뭐 이제 끝났지. 증리는 끝났고 자기들끼리 좀 이제 저 상황극 한 거구만. 2022년에 어떻게 사니 요즘 우리 4시 활동하는데. 탈퇴한 막내. 진짜 그대로 이루어졌네. 트랑 연관성이 있네요. 입국 금지가 이제 풀려가지고 미리 알고들 있었던 걸까? 청직을 디귿 디귿.
예언 질이네. 선견지명. 아 근데 진짜 빅뱅 이제 저 컴백하면은 좀 가요계가 그래도 좀 바뀌지 않을까? 어 기대를 좀 해보고요. 어, 노래 너무 좋아 빅뱅 노래는. 난 블루 약간 그런 노래 좋더라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들 말고. 이 아저씨 요즘 많이 나온다. 활동 정말 많이 하는구나. 남자가 아침마다 물구나무를 서는 이유, 어 발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구나. 아, 이 아저씨 이름이 꽈추야? 꽈리 꽃추야? 밤새 열심히 운동하는 꽈추. 꽈추도 피를 먹고 살아야죠. 해면체이기 때문에. 이게 서 있을 때 아 이 새끼 야한꿈꾸나 봐, 이 새끼 변태인가 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는 거죠. 영성이 존노재미로 이름이 어떻게 꽈리 너 거의 마방태운급. 코끼리 야무지네. 코처럼 움직이네. 말았다가 그냥 축 처졌다가. 코끼리 야무지네. 다음. 아 여러분들 아까 말씀하셨던 거 오프닝 때 락실 이근대위님께서 큰 마음 먹고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을 선언했다고 해요. 국민 여러분, 당신이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할수록 언제나 인생의 패배자들이 당신을 질투하며 당신을 비방하고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할 것입니다. 진짜 존나 멋있음 충신. 어, 멋있다 진짜. 결국 우리는 여행 금지 국가를 들어가면은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협박을 받았는데, 하지만 처벌받는다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야, 그럼 결국 간다는 거네. 파병 같은 건가 봐. 순간아 웅장해진다. 형들 살아 돌아오길 기도해 주자. 멋있다. 한 달 후 돌아온다 했잖아요. 왜 여기 있어요? 멋있다. 그 쇼펜 아저씨도 갔다고 하더라고. 그 배우 있잖아요. 예. 네. 아이엠 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본토의 치즈 버거. 와. 치즈를 근데 이마만큼이나 그냥 빵 저기 번 위에다 그냥 이게 치즈를 그냥 얹어 버리네. 과하다. 난 이거 투머치라고 봐. 너무 느끼할 듯. 그 햄버거 중에 노브랜드 버거 요즘 진짜 괜찮더라고요. 근데 거기 뭐 콜라는 거지 같은데 버거 하나는 진짜 괜찮더라. 가성비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2,900원? 2,800원인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노브랜드 버거 드셔보셨어요? 노브랜드 버거도 괜찮고 그 UFO 버거라고 있어요. 그게 먹기가 괜찮더라고. UFO 버거. 예. 생긴 게 깔끔하게 먹을 수 있어. 어, 빵 안에 이렇게 아예 넣어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만두 마냥. 그 버거 있잖아요. 저 뭐냐. 고든 램지 버거. 그거는 가격이 너무 창렬이라. 아무리 그 유명 셰프의 이름을 갖다 쓰고 뭐 정말 좋은 재료들로 엄선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버거 하나에 막 6만원, 7만원 이렇게 나가는 건 난 좀 아니라고 봐. 어. 우리 버거는 뭐야? 패스트푸드잖아. 어. 나무늘보.
실제 나문을 보는 이런 모습인데 얘네들은 난 진짜 나 얘네 볼 때마다 궁금한 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았을까? 행동이 존나 굼뜨고 나무 올라갈 때도 이렇게 올라가. 근데 표범한테 사냥당하고 이런 거 보니까 뭐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더만. 그러니까 얘네 어떻게 살아남았다 진짜 그게 궁금해. 어. 맛이 없나 봐. 아니야 맛이 없어 보이긴 하네. 근데 사냥할 때 보니까는 너무 나약하게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그냥 바로 잡아먹히더라고. 선거법 위반하는 방법. 선거법 위반이다 아니다. 색깔 있는 옷, 파랑색과 빨간색이 아무래도 그 이제 각 당들의 어떤 저 시그니처, 예, 그런 색깔이기 때문에 이런 색깔의 옷을 입고 가면은 아, 뭘 뽑았을 것이다, 뭘 했을 것이다, 뭐 이런 거. 예. 리 이재명, 윤석열 YSL, 입생로랑 그러네 심상정 입생로랑 고소 안 하냐 저거 키우 키우. 저는 이번 주에 투표하러 가려고요. 한 수요일쯤에 가려고 합니다. 급식에서 매번 속는 음식들. 이거는 저거 아니야? 불고기? 와 불고기다 밥 두 번 먹어야지. 사실 나는 콩고기다. 콩고기라는 게 뭐야? 이런 게 나와? 반찬으로 탕수육 있으니까 아직 괜찮아. 난 표고요. 아 표고! 표고 탕수육! 족같지! 나는 표고 탕수육은 좀 이게 식감도 별로고 말캉말캉해갖고 되게 별로 같아. 개노 맛이지. 아 그래? 그거 맛있던데? 날 위로해줄 거 양념치킨밖에 없다. 양념치킨도 코다리로 만들고. 아 이런 페이크 메뉴들 좀 있지. 아니, 나는 근데 나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뭐 음식을 가려먹고 이런 게 편식이 없었어갖고 애들이 제일 많이 남기는 게 내가 봤을 때는 미역 무침? 급식에 나오는 미역 무침 요런 것들 엄청 많이 남기잖아. 아 그건 그렇지 어디가든. 근데 이런 걸 정말 많이 남기는 것 같긴 해. 심노 맛이라고 하면서 이거 건미역 초무침 미역 초무침이라고 하는구만. 난 왜 이렇게 맛있게 먹었었는지 모르겠어. 급식 짬밥 가지 볶음 진쌍즙 악에 토할 것 같음 여발. 그 똥국 나오고. 난 어렸을 때 너무 잘 먹어서. 내가 좀 싫어하는 메뉴는 난 딱 그거. 그 뭐지? 그 식감 개 같은 거. 오징어 채무침? 뭐라 그러지 이거 보고? 랄프야? 이름이야? 오징어 채 그 뭐라 그러냐? 진미채. 밥은 조금만 씹어도 그냥 바로 넘어가는데 진미채 같은 경우는 난 정말 별로였던 것 같아. 난 아직도 극혐하는 메뉴는 딱 요거 하나? 진미채 정도? 차라리 꽈리고추 멸치 반찬 차라리 그걸 먹지. 난 진미채 진짜 별로인 것 같아. 맛없어. 저게 식감이 좌악 같다고? 뒤질래? 니 과추를 먹어 그럼. 식감 거지 같던데 나는? 진짜 명순티랑 고순조 이거는 박경차를 넘어선 박검사 박판사. 명순티가 뭐야? 만든 세일기 사용시켜야 함. 고순조?
박검사급이라고? 근데 고순조, 명순조, 삼순조 역대급 쓰레기. 고순조? 고순조? 고순조가 뭐야? 아, 명태 순살튀김? 명순튀김. 아, 저 방금 알았어요, 저. 나도 방금 알았어. 어, 이걸 줄여서 하네. 고등어 순살조림. 명태 순살조림. 고등어 순살조림. 존나 맛있는 거 아니야? 참치 맛있어. 욕하지 마. 없어서 못 먹지. 야, 이걸 안 먹는다고? 아, 이걸 좋아한다. 그치. 밥 경찰급이지, 진짜. 아침 메뉴 명순조다. 바로 결식. 오어 왕뚜껑 들고. 맛있지. 어, 나 군대에서 먹었어, 이거. 미 다 먹어라. 그거 국방 버전은 맛없어. 명순튀 고순조 유명한데. 아, 진짜? 근데 배달 음식에 찌들다 보면 저런 급식 반찬이 그립긴 함. 맞아, 나도 그래서 밖에 나가면 웬만하면 밥 먹으려고 하고 그 백반집 같은데? 그런 데가 좋더라고. 기사식당 같은 데서 한 번씩 먹는 거. 가격도 존나 싸. 근데 단체 급식에선 뭔가 그 집 같은 비린내를 못 잡아서 호불호 갈리지. 내 다음 일병 전역. 비만 소대 에이스 윤태훈. 아침 메뉴 비엔나 소시지 곰탕 공지김 이게 제일 맛있다. 군필들 인정? 간짜장이 비싼 이유. 간짜장이 이게 페이크가 있다더만. 그냥 짜장 먹을 때도 우리가 그냥 짜장 말고 어 좀 한 1,000원, 1,500원 정도 더 보태가지고 간짜장 먹으려고 한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 간짜장이 페이크가 있어. 간짜장 소금은 안 되거든? 진짜 간짜장과 가짜 간짜장을 내가 이제부터 알려줄게. 이거 진짜 개꿀팁이야.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봤을 때 어떤 게 간짜장 같나요? 왼쪽이죠. 예. 정답은 두 개 다 간짜장을 주문한 건데 어 진짜 간짜장은 소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빌 때 겁나 힘들다. 비비면 싱싱한 갓 볶은 양파 채소만 보이고 잘 비벼지지가 않는다. 진짜 간짜장은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 소스가 춘장색 그대로인 검정색이 잘 보이고 물이랑 전분이 전혀 없는 상태여야 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양파가 숨이 안 죽어 있는 이런 허여멀거나 양파들이 좀 많이 보이고 그래야 그게 진짜 간짜장이지. 어 가짜 간짜장은 이런 걸 가짜장 간짜장이라 그래. 어 그러니까 양배추라든지 간짜장 할 때 들어가는 그 양파들을 많이 안 넣고 그냥 조금 찔끔찔끔 그냥 미리 잘라놓은 거 갖다 그냥 한 뭉탱이 넣고 그냥 볶아버리는 거라서 오히려 그냥 짜장면보다 좀 가성비가 떨어진다 라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냐? 다 아는 걸 유식한 척 늘어놓냐? 방구석 살찐 황교인녀다. 어? 아 씨발 진짜고 가짜고 지금 바로 시켜줄게. 그래 10월 중국집 새끼들 원가 절감한다고 계란후라이 안 올려주는데 그게 올라가야지 진정한. 야 요즘 계란후라이도 페이크잖아. 계란후라이 저 냉동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냉동 계란후라이 많이 봤을 거야. 이거 개바 아니야 솔직히? 냉동으로 팔더라니까?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거 직접 한 게 아니라 그냥 갖다가 전자레인지에 데워가지고 주는 거야. 요즘 배달 음식의 최대 적폐라고 불리는 게 바로 이 계란말이야. 아, 계란후라이야. 계란후라이도 신선해야지. 냉동 계란후라이 렌즈에 돌려준다니까. 선 덮는 거지 이건. 어 동그랗게 돼 있는 거. 포항에서 20대 어떤 여대생분이 달리던 택시에 뛰어내려가고 사망했다고. 그냥 달려가고 있는 그 택시에서 문 열고 밖으로 그냥 몸 던진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이제 다른 오던 차랑 치여서 죽었을라나? 볼게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대학생 A씨의 남자친구가 기사한테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땡땡대학 기숙사로 가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택시기사가 땡땡대학으로 잘못 알아듣고 대답하는 게 불박에 찍혔어요. 그러니까 어디 대학교로 가달라 그랬는데 말 잘못 알아먹은 거지. 그래서 A씨가 택시가 왕복 2차로인 영일만대로를 지나 양덕동으로 가는 갈림길에서
자신의 대학 기숙사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자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아저씨 아까 내가 어디 가달라 그랬는데 잘못 알아들으셨어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차에서 뛰어내려도 돼요? 라고 물어봤는데 갑니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 운전을 하자 A씨는 곧바로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렸고 저 내려도 돼요? 갑니다 계속 이래가지고 뒤따라오던 차에 치여 사망했대. 야, 제 친구 여자친구래. 동영상 올리면 시청자 떨어질까봐 10시로 방송 시간 바꾸. 방송 주제랑 좀 관련 없는 얘기는 하지 마잉. 제 친구 여자친구입니다. 양덕동이 아니라 월포라고 알고 있어요. 위협운전하는 것 같아서 액션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기사 아저씨한테 내려달라 그랬더니 무시했다고. 택시 아저씨는 무죄를 받을까요? 무죄 받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뛰어내릴 정도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너무 안타깝다. 20대 여대생분. 에휴. 다음 볼게요. 예. 술 게임의 경상도 버전 바니바니 당근당근이자 바니바니 당근당근 이건가요? 예. 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예. 이분 가요이님인데 맞지? 유튜버 가요이. 바니바니 당근당근. 오빠 어떻게 한다고? 바니바니 당근당근. 아니 그게 흥이나? 이런 톤을 안 하지. 그럼 하늘에서 내려온 토끼를 아는 말. 청혼애들 물어봐야겠다. 네 혹시 바니바니 당근당근 그거 아나? 알지. 해봐봐 한번. 바니바니 당근당근. 맞지? 이거지? 바니바니 당근당근. 어? 이상하지? 솔무슨 다른 고우시다. 아, 되게 감사합니다. 역캠 탐방은 안 해요. 제가 탐방 가면은 화들짝 놀라겠죠? 예, 안 합니다. 비상 걸려요. 형 대륙이란 중국? 와 뭐야? 아 뭐야? 매연 내뿜는 거야? 와 뭐 카트라이더 뭔 아이템 전도 아니고. 와 칼바 중식도 직후 전쟁의 소마가스 아니냐 키우키우. 와 미세먼지. 와 레카차를 끌고 가버리네. 와 식당에서 에이 시끄럽다고 뛰어댕기는 거 그냥 바로 발걸어가지고 바로 아사발이. 그리고 태연하게 밥 먹는 거 보소. 미쳤다. 벌인가? 빵꾸킨 거야? 와 이거 좀 부딪히면 좀 사람끼리 부딪히면 오우 대가리끼리 부딪히면 대가리 깨지겠는데?
옛날 LG U+ 광고 수준. 이거 저기 데프콘 아저씨랑 NS 윤지 씨 나온 거 아니야? 다음 실시간 코미디 빅리그에서 코형 따라 나를? 코미디 빅리그에서? 안 나오는디? 줘봐봐. 안 돼, 나 고소해야겠다 진짜. 고생하겠다. 52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정부가 출발했을 때 정말 잘하기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1분 52초? 그래요. 예. 네. 대놓고 짭 하울하는 하울이 뭐예요? 명품 하울. 뭔 뜻이야? 아, 언박싱, 리뷰, 자랑, 이걸 하울이라 그래? 어, 그래요. 컨셉질인가 보네. 여기 좀 색다르게 좀 밸런스가 좀 맞아질 거예요. 겨울에는 어차피 추워서 발이 이렇게 움츠러들잖아요. 네. 아이유 재계약설. 다음 포켓몬실 당근 근황. 이 판매합니다. 개당 가격입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서 찢어버렸습니다. 주우랑 교환받습니다. 300원. 찌 다이러리네. 다음 편의점 알바생들의 열일. 저희 CU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으시는 포켓몬빵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포켓몬빵 없습니다. 못생긴 유전자가 도태되지 않는 이유. 나 포함해서 못생긴 새끼들은 유전자는 왜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삶의 고통을 받아야 하냐. 씨발. 너보다 더 못생긴 애들이 도태되다가 이제 네 차례가 오는 거다. 지금 도태되고 있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못생기면은 못생긴 사람한테 성욕을 더 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또 못생긴 사람일수록 참 이 유혹에 좀 뭐라 그러지? 유혹에 뭐라 그러지 랄프야? 강도? 정도? 아니 유혹에 취약해. 유혹에 좀 더 취약하고 못생기면 성욕이 더 들어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 가끔씩 저주받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못생기면 진짜 살기 싫긴 함. 진짜로 포기하면은 근데 행복해진다니까. 왜 유혹에 취약했어? 아, 나는 좀 그래도 아니에요. 제가 이성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또 여러분들한테 또 먹잇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예, 얘기 안 할게요.
강원랜드. 강원랜드 가보셨어요, 여러분들? 강원랜드 들어서면서부터, 정선에 딱 들어서면서부터 진짜 거짓말 아니라 저는 어떤 기운을 받았어요. 약간 쎄한 그런 기운이 감돌고 있어요. 진짜로 좀 이상해요. 여기 오면은 강원도 정선, 끼니를 해결하지 못한 도박꾼들을 위해 제공되는 무료 도시락도 있고, 두 개씩 받아갖고 이틀을 버티고 살아가는 도박꾼들. 엊그제 여기서 한 명 굶어 죽었었다. 얼마 전에 한 사람이 근처에서 아사했다. 이거 봤었네, 예전에.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도박하는 사람들. 조연출을 하는 콧박이가 있었는데, 방송계 쪽에서 일하는 콧박이가 있었구나. 조연출 때 이 사람 한 달 동안 붙어서 찍었는데 저 아저씨 존나 골 때린다고. 딸이 보내준 용돈 30만원으로 바로 도박했다고. 채팅창을 좀 머리 위로 올려줄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제일 위험한 어떤 스포츠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이런 스릴을 즐기는 게 여러 도시도 뭐 스릴 때문에 오토바이 타는 것도 있겠지만은 진짜 이 사람들이 정말 끝판왕 아니야? 끄떡하면 죽잖아 그냥. 고프로 달고 지금 이렇게 몸에 안전장구 없이 그냥 뛰어댕기는 거야 옥상마다. 야마카시라 그러지? 예전에 이거 유행할 때도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때 사람 많이 죽었어. 꼬맹이들 목숨 담보로 하는 거지. 와, 건물에서 건물 사이로. 보통 릴레이에 누가 글 올린 거 봤어? 준에 웃기던데 기웃기웃. 코튼 릴레이 나중에 확인할게요. 실제로 파크로 하다가 실수해서 그냥 돌지는 경우 많음. 그렇지, 목 꺾여갖고 죽거나 그런 사람들도 많고 불구되는 사람들도 많고. 와, 얘네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누가 돈을 줘? 유튜브에 영상 올려가지고? 광고? 응, 자살하면 그만이야 라는 마인드로 사네. 와, 전에 중국에서 그 엄마 치료비 때문에 이 야마카시 하던 중국 유튜버 같은 애가 한 명 있었는데 한 팔로 힘겹게 매달리고 있다가 결국은 떨어져 죽는 그 장면이 나왔는데 되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 그거 알지? 오늘 이슈 다뤘었는데. 다음. 호불호가 갈린다는 여자, 머리 묶는 여자들. 아, 이분 오랜만이네. 에드리님, 에드리님 방송 접었다 그러더라고. 무조건 호지. 이게 브루인 게 있나? 100개 너무 고맙습니다.
골 때리는 그녀. 요즘 예능이 참 다채로워졌어요. 농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뭐 별거 다 하러 다니잖아. 이제 막 여행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근데 축구하는 이 골 때리는 여자들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되게 인기가 많나 봐요. 근데 최여진 씨가 이제 어우 근데 드리블 괜찮은데? 난 안 봐서 모르겠지만 드리블 괜찮은데? 오 이게 페미 예능이야? 송소희 씨가 나온다 그러더라고. 나 송소희 진짜 좋아하는데. 스캔들 진짜야? 송소희. 그래. 손흥민이랑. 아니겠지? 송소희 군대 발언. 어떻게 군대를 가는 게 본인 선택이에요. 솔직히 다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 군대를 안 다녀온 여자로서 이런 사연에 100% 공감을 하고 감히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진정성이 떨어져 보일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대화를 많이 나눴었다. 군대에 갔다 온 친구들이랑 불편하고 낯선 것들 투성인 공간에서 여러 가지 집중하면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다 나왔구나. 굉장히 멋있게 느껴지더라고.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싫은 것들 투성이지만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버텼으면 좋겠다. 내가 이 시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제대를 하고 나서 나의 삶이 조금 더 건강하게 흐를 것이다. 군대 다녀온 친구들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이렇게. 오, 되게 멋있는데 마인드가? 이게 어떻게 배운 여자지? 이게 어떻게 팸이야? 어? 그래, 왜 억까하지 마. 왜 팸이라 그래? 진짜 페미 연예인들은 몇몇 안 돼요. 그리고 일단 진짜 페미 연예인들은 일단 쇼컷을 했죠. 쇼컷 하고 발언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대놓고 방송에서 페미라고 한 이제 인정한 그런 몇몇 있어요. 예. 네. 그 예전에 원더걸스 출신의 예은 양 지금 핫펠트로 활동하고 있죠. 예. 네. 뭐 페미라고 내가 욕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알아 생각하는 거지. 예. 이소라? 난 군대 가서 몽쉐를 처음 먹어봤다. 몽쉐를 안 먹어본 사람이 있어? 우리 집은 어릴 때부터 존나게 가난했다. 남들 다 먹는 거 우리 집은 내 생일 때는 한 번씩이나 먹었었다. 과자도 어쩌다가 엄마가 한번 사왔었는데 항상 크림브리라는 과자를 사왔었어. 이게 몽쉘이나 초코파이 같은 건데 몽쉘의 보급형 느낌이야. 난 초코를 엄청 좋아했거든. 맨날 엄청 맛있게 먹었어. 그러다 군대를 갔었는데 훈련소에서 가나파이 몽쉘을 주더라. 가나파이는 어쩌다 한 번씩 주고 몽쉘은 자주 놨는데 정말 거짓말을 안 하고 몽쉘을 처음 한 입 딱 배워본 순간 난 눈물이 날 것 같았어. 맛도 맛있지만 이렇게 군대에서 퍼주는 과자를 나는 이제서야 처음 먹어봤다는 게 내 자신이 너무 슬프더라. 우리 엄마 아빠는 이걸 먹어봤을까 생각도 들고 그러다 가나파이를 처음 딱 먹게 됐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에이 근데 난 솔직히 안 믿긴다. 몽쉘을 어떻게 20살 동안 한 번도 안 먹어봐. 몽쉘 바이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몽쉘 바이럴 같은데? 미안 얘들아 그냥 크림블 싸길래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 생각나서 적은 거야. 그래도 힘든 사람도 봐야 돼. 주작이네. 족주작이네. 넘기길 잘했다. 검정 고무신이냐? 그래 에바지. 오우 피트니스 모델 분이시라고? 다음.
발기하였습니다. 이번에 JYP 그 신인 걸그룹 엔믹스 멤버 서륜 외모 어저께도 봤었죠. 미쳤던데? 장원영. 안녕히 주무세요, 직세 아저씨. 예. 장원영 옆에 있었는데 하나도 안 꿀려. 오히려 더 돋보이는 느낌? 깜짝 놀랐어. 진짜 이쁘더라. 이분이거든? 약간 일본인처럼 생기기도 하고. 야, JYP는 어떻게 이런 인재를 또 데려왔을까? 진짜 이쁘지? 근데 어렸을 때 사진이래. 설윤아. 야, 이제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싹이 막 보이나 보다. 완성형 얼굴이네. 코트가 아직 가서야 하는데. 저 작은 얼굴 면적에 이목구비가 다 들어가는 게 신기하다. 야, 진짜 이쁘지. 원래 사실은 이제 JYP 그 원탑이 쯔위였죠, 쯔위. 개인적으로 쯔위보다 더 외모가 더 높은 것 같다. 수지 아직도 JYP야? 아, 그래? 수지는 이제 아이돌이라기보다는 이제 배우의 반열이 들지 않았나요? 수지 나간 지 꽤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박이네. 엄청 핫하겠다. 근데 멤버 한 명이 너무 이렇게 주목받아 버리면은, 그치, 좀 오래 가기가 힘들지, 그룹이. 설태윤군. 원툴로 돼버리니까. 형은 슬렌더족이야? 나도 슬렌더를 좋아하지. 진짜 이쁘다. 외모가 솔직히 말하자면 JYP스럽지가 않아. 외모는 솔직히 SM스러운데 희한하게 JYP에 들어가 있네. 다음. 동안이다. 올해 몇 살이시라고요? 누구시죠? 몇 살이신데? 저 몸뚱아리로 처앉아서 평가하는 게 역겹네. 올해 48살이시라고? 야, 대박이다. 진짜 동안이시네. 내일모레 쉰인 거 아니야? 좀 충격적으로 입적인데? 너무 동안이다. 와, 최지훈 씨라 그래요? 일반인 분이신가? 진짜 이쁘네. 다음. 화재 현장에 남자 소방관만 있는 이유. 현장에 여자 대원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위험한 현장에서 느껴지는 체력, 체력의 한계. 체력의 한계를 행정 업무.
근데 월급은 똑같은 건가? 춤, 노래, 연기 모든 분야의 만능인 배우 임창정 씨 아니에요? 아 네, 자 임창정 씨 너무 안타까운 게 그 해운대 원래 박중훈 씨 말고 임창정 씨가 원래 캐스팅 됐었다 그래요. 좋은 영화들 많이 놓쳤어. 작품 뽑은 게 너무 없는 거지. 믿고 거르는 배우라고 하기에는 뭐 사실 근데 너무 필모가 너무 아쉬워. 진짜로. 아 우리 짬뽕 보통님 감사합니다. 이따가 이제 저기 콘텐츠 끝나고 나면은 예 싸주시면은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실리는 진짜 명작이지. 시실리는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 나도. 근데 그 외에 좀 다들 약간 망작 같은 느낌이라. 근데 뭔가 좀 연기를 잘하긴 해. 찌질한 연기 참 잘하는 것 같아. 양아치 찌질한 연기. 만든 연기 춤도 잘 춤 이거 어떻게 보면 진짜 만능 엔터테이너긴 해 임창정 아저씨 가지 마세요. 그냥 여인숙보다 별로입니다. 이거 야놀자 그 평점 1점 받으셨네요. 이 사장님이. 사장님 댓글이 홍사미님, 홍사미는 백수님 안녕하세요.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소리신지? 혹시 성매매 하는 듯해서 우리한테 예약 거부당해 퇴실당한 돼지 같은 여자분 아닌지? 오, 너무 빡센데? 다음 자본주의가 남은 낳은 괴물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뻐해지고 그런 강아지들 보면은 재주도 많아 깎아 사 먹게 돈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애교 3단 콤보 돈 주면은 용돈 물고 도착한 곳은 분식집 사장님 늘 먹던 걸로 닭꼬치 저런 개가 있나 싶을 정도로 신기하죠 돈 가지고 와가지고 두리번거리다가 메뉴 살펴봐요 닭꼬치 한번 쳐다보고 돈 한번 쳐다보고 막 그래요 그게 신호 같아요 돈을 딱 받아야 이걸 준다는 걸 아니까 오래됐다 어릴 때 PC방 아줌마가 한번 데리고 와서 소시지를 먹였었는데 공짜로 받을 수 없어 1,000원을 낸 아빠 이것이 경제활동이라는 거구만 해가지고 얘가 이제 학습을 하고 자본주의 원리를 깨우친 강아지 닭꼬치 먹고 싶으면 분식집 가고 소시지 먹고 싶으면 PC방 가고 슈퍼도 가고 자기 입맛대로 간다고 귀엽네 이거 볼까? 친누나의 고백 동생아 아빠가 우리 어릴 때 인터넷 접속 기록 뒤져서 야동 본 거 알아내서 혼낸 적 있었는데 기억나니? 그런 적 없을걸? 아니야 있었어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그때 내가 본 거였는데 아빠가 미쳐 딸이 봤을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네 그때 10살인가 그랬는데 네 족침 지성 괜찮아 그 이후로 존나 많이 봄 미리 혼났다 생각하지 뭐 이게 뭐야 넘어가 존노잼이었어 아무것도 하기 싫다 마약했나? 왜 저러노? 다음 이 중에서 알약 두 개만 먹을 수 있다면 이거 약간 좀 저기 그 저 망상놀이 같은 거네요 신체 능력 20배 강해짐 아무 쓸모 없죠 평생 병에 안 걸림 아무 쓸모 없죠 매일 300만원씩 통장에 들어옴 쓸모 있죠 200살까지 수명 연장 아무 쓸모 없죠 어딜 가나 사랑받음 아무 쓸모 없죠 앞으로 3년간 좋은 일만 생김 아무 쓸모 없죠 순간이동 가능 쓸모 있죠 투명인간 가능 쓸모 있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들림 저는 제일 베스트는 투명인간은 애매한 게 뭐냐면 옷을 입으면은 그 옷까지 걸리고도 이건 아무 쓸모 없냐 옷까지 투명인간이 되는 게 아니니까 깨벗고 다녀야 돼요 네 그쵸? 나는 투명인간 좀 별로 같아 나는 순간이동이랑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들림 네. 7번 9번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이동할 때 존나 편할 거 아니야 내가 그 장소 기억하고 있으면 해외도 다닐 수 있고 개사기지 일단 원 탑은 이거야 신체 능력 강화시켜서 매일 방송해줘 아니야 7번 9번 역시 코박이 7번 9번 맞지 7번 8번 먹고 빨가벗고 윤태훈 집 바로 가 야, 내 세상을 봐서 뭐하게? 빨가벗고 우리 집 들어와서 뭐하게? 미친놈 아니야 저거? 수명 연장약 먹고 200살까지 방송하자 바보들이 많네. 7번, 9번이 최고인데. 다음. 요즘 애들은 모르는 유희왕 열풍. 요거 유희왕 카드 중에 제일 비싼 게 몇 억까지 한다더만. 미친 거 아님? 어떡해요? 만배시 녹취 또 나온 디귿디귿. 이거 게임할 때 보드게임방 가갖고 하냐? 이거 해가지고 뭐 발동 뒤집고 이걸 얼려가지고 이거를 한 거야! 이렇게 하고 쏘는 거야? 보드게임에도 없을걸요? 아 그래? 네. 그거 대회 우승자한테 주는 금속으로 특수 제작된 카드 유치해 스마트폰 없던 놀이 시절 스마트폰 없이 놀던 시절 이거 이제 그 저거죠 열쇠고리 일일이 만들어 본 적은 없어 누가 만들어 놓은 걸 갖다 뺏었지
요건 참 재밌죠. 쓱 짜가지고 빨대 끄트머리에다가 이제 붙여놓고 그걸 쓱 불어가지고 누가 크게 부나. 본드 풍선. 저 냄새도 존나 좋아. 마약이지. 오목. 애들이랑 그냥 줄 그어놓고 짝꿍이랑 한 번씩 하는 거지. 할 짓거리 없을 때. 비비탄총. 요즘 이렇게 주황색으로 붙어서 나오는데 중앙색으로 안 붙어 나왔었어 나 때는. 그리고 그때 가스총 같은 것도 있었는데 진짜 부탄가스 밑에 딱 충전해서 쏠 때 맥주캔 뚫어버려. 이걸로 안전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긴 했었어 애새끼들 때문에. 근데 이제 나이들 먹고 이제 좀 이런 밀리터리 이런 거 좀 좋아해가지고 이런 총싸움 하고 싶은데 끄트머리 이제 주황색 저게 달려있으니까 깐지가 안 나갖고 그게 좀 아쉽지. 눈에 막 처맞기도 하고. 맞아. 불어펜 이렇게 훅 불어가지고 나오는 거. 공기. 애들 강당 같은 데서 이제 공기하고 고무줄하고 막 그랬었지. 나는 이제 그거 갖다 발로 차고. 저학년용 놀이기구였지 어떻게 보면. 저학년용 장난감. 아이스크림 먹을래? 살 때 항상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을 해. 이런 거 살 때 이게 뭐지? 공기가 아니라 살구임. 그 저거 펑 나가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굴리는 거지.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망상해갖고 친구한테 가갖고 이거를 팡 쏘면 애가 놀래는 리액션까지 하는 걸 완벽하게 머릿속으로 구상을 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상 사. 이거 하나 주세요. 사. 사가지고 이거 봐라. 아무 관심 없어 친구들. 씨발. 그래가지고 그냥 나 혼자서 퐁퐁 쏘고 놀아. 나 혼자서 팅 쏘고 내 얼굴에 팅 쏘고 그러고 그냥 집에 쓸쓸하게 걸어 들어가. 물에다 담가 놓으면 뒤지 커지는 거지 이거. 감동심화. 구슬. 새 구슬도 있고 그랬었죠. 힐리스. 바탕하면 부수기. 담탱이 죽이기도 재밌었는데 예전에. 몽따주 있으면 거기다 이제 담임 선생님 이름 쓰고 막 야구바따로 때리면서 막 애들끼리 킥킥거리고. 이거는 이제 지금 다시 유행하고 있죠? 예. 시몽키. 필통 중에 최고는 그 축구 필통이지. 이렇게 눌러가지고 축구하는 거. 이것도 반지 예전에 유행이어서 일본에서 건너온 건데 반지 색깔이 바뀌는 거야 내 아이 감정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막 반지 껴놓고 이것도 예상을 혼자서 막 내가 지금 분노했다는 걸 친구한테 보여줘야겠다. 이거 되게 유행해가지고 반에 애들이 절반 이상이 반지 하고 다녔었거든. 이쁘기도 해가지고 여자애들 많이 했었어. 분노를 해야겠다. 내가 이제 화를 내야겠다. 뭐 혼자서 막 화 내놓고 이제 반지 색깔 바뀔 기다렸는데 안 바뀌어. 낚인 거지. 진따련 신나서 썰 푸는 거 뒤통수 개그려갈 기도 신나. 이거 옛날에 50원이었는데 하나에 된 적 한 번도 없었어. 맨날 씨발 호박엿 줘. 뭔지 알지? 요만한 호박엿 있잖아. 또 좋다고 먹어요 또. 지금 이제 어캠들이 쓰는 걸로 이제 전락해버렸지. 이거 좀만 갖고 놀면 이제 먼지 존나 쌓여가지고 뿌 까네. 주니어 네이버. 이것도 옛날에 잘 가지고 놀았었지. 계단에서 탑블레이드. 나는 탑블레이드는 아니야. 난 진짜 팽이를 가지고 놀았었어. 미니카 트랙. 미니카 유행할 때 진짜 장난 아니었지. 그 모터 중에서
미니카에 들어간 모터 있거든? 그게 이제 타미야 거가 가장 최고였어. 근데 그 중에서 골드모터라고 있었어. 걔가 가격이 3만원인가 4만원인가 걔였는데 그거 넣어놓고 이제 거기다 이제 개조까지 하면은 날아가는 거야 그냥. 이거 이제 불 들어오는 팽이. 아 팽이래 요요. 문방구 앞에서 맨날 저 메탈 슬러그하고 했던 막 그런 기억이 또 나네. 이 의자가 국룰이야. 어 저때 재밌었지. 뽑기 200원짜리 그 드라큘라 이빨 뽑아가지고 고무 냄새 존나 나는데 그거 화학 물질이 얼마나 묻었는지도 모르고 그 주둥이에 그대로 껴가지고 씻지도 않고 그래놓고 애들 앞에서 으아 이 지랄하고 뭐래 병신 이러고 그냥 지나가고 그것도 쓸쓸하게 집으로 그냥 터덜터덜 걸어가고 그런 기억이 나네. 다음 아따 대훈이 오락실에 버리고 오기가 꿀잼이었지. 아 야동이잖아 이거. 스윗 등남. 아 스윗 중남 둘이 애 낳았다고. 오랜만에 중남 중남이 한번 볼까. 중남 보지 마. 알았어 알았어. 호불호가 갈린다는 애교 뱃살 vs 복근. 속옷을 안 입은 건가? 입었겠지? 이제 복근이다. 옆에서 보면 평동 뱃살임. 와 미쳤다. 복근 미쳤다. 와 왕자 보소. 난 복근이 좋아. 메탈 슬러그 외계인 닮았대. 아이고, 아이씨.
아이고야 뭐야 이거. 옆자리 여성을 핸드폰으로 찍는 남성? 뭐야 이거? 모서리로 제대로 때려버리네. 이게 맞지. 핸드폰으로 그냥 대가리한테 팍 쳐버리네. 상남자다. 이게 맞아 근데. 다 봤다. 오늘도 재밌었어요. 눈썹 문신, 눈썹 문신 실패? 이것만 보자. 새로 몇 개 올려줬네. 야 무슨 문신을 저렇게 해? 존나 못하는 데 가서 한 거 아니야? 야 무슨 RPG 게임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 저게? 샵에다 교정 요청을 했는데 이게 최선이었다는 답변만 계속 돌아왔다고. 와 이건 좀 아니지. 턱형. 오 이근대위 의용군 임무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아예 그냥 출국하는 것까지 올렸네 커뮤니티에다가. 존나 멋있다. 상남자네 진짜로. 야 임무 끝나고 한국에서 뵙겠습니다래.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인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와 별일 없이 살아 돌아오시면 진짜 개떡상이다. 불법이래. 그러니까 알아. 그거 알고 갔대. 1,000만 원 불법 내고 뭐 1,000만 원 내고 뭐 그런다고 하더만. 벌금 내고 간대잖아. 존나 멋있다. 야 근데 이거를 가지고 관종이네 뭐네 하고 손가락질하는 건 너무 아니야. 나도 내일 가라고? 왜 내가 가? 내가 왜 가? 아니 나는 한국에 있을래. 나 인천에 있을래. 청라 있고 싶어. 왜 나한테 가라 그래. 김이 부는 날. 융대융 가면 중국인인 줄 알고 즉결 처형당한다. 돈 빌려달라고 연락이 오긴 왔었는데 난 이제 안 빌려줬지. 근데 많이 힘들었나봐. 많이 힘들었나봐. 내가 반갑고 반문다. 많이 힘들었었나봐. 그래도 뭐 갚으려고 의지가 있으니까 지금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어? 응원해주고 싶어 나는. 그러게 도박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가 봐. 나 뭐 불쌍하다는 생각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거지. 자, 아무튼 쌈배한테 피고 밥 좀, 아 밥 좀 시켜놓지 그랬니? 나? 그냥 먹방 안 할래 오늘. 하지 말자. 이미 타이밍 놓쳤어.
나 오늘 밥 먹어야겠다 하면 알아서 앞으로 좀 시켜줘라. 응. 메뉴 아무거나 해서 시켜줘. 응. 떡볶이 같은 거 말고. 기름에 튀긴 거 말고. 응. 밥 제끼자. 밥 제끼고 쌈면에 빗게요. 네. 오, 방지도 안 바꿨었네 오늘. 방지가 별 의미 없나 보다. 일부러 안 바꾸신 줄 알았어. 몰라. 날 잘 나갔다 이거. 아, 됐어. 별로 배고프진 않은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뭐 게임방송 바로 들어가면 좀 재미없을 것 같고 중간에 뭐 하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토크나 할까요? 간만에? 아 노래 아까 천 개 쏘시면은 뭐 저 명동콜링 불러드린다 그랬었는데 그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토콘 했다가 토콘에서 노래도 좀 부르고 그러고 이제 저기 해야죠. 예. 네. 미스터리 하고 부르자, 과장을 고치고. 아, 못 불러. 에바야. 그래. 노래 시키지 마. 그냥 그러면은. 오늘도 무사피곤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오늘 얼마 찍었어요? 딸배 예신님 10만원 이상 무조건 벌어가지 않아요 근데? 토크온 수준 떨어진다 또 다른 거 하자. 형 유튜브로 성공하려고 직장 때려치는 새끼들 현실 조언해줘. 도전하세요. 내가 겪어봐야 돼. 길을 아는 거랑 직접 가본 거랑 다르기 때문에 직접 가보세요. 예. 그래야 아 코트 이 새끼가 쉽게 하는 게 아니구나 알 거예요. 팬가입 감사합니다. 형이 지금 상태에서 낼 수 있는 최고 옥타브가 어디야? 내가 봤을 때 지금 2옥타브 C 정도? 아 짬뽕님 계셨네. 명동 콜링 완곡 가자 이제.